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송영길 같은 사람들, 자, 이 범법자들이 대거 국회에 나오려고 한다. 이런 것을 놓고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 여당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국회에 다는 거, 배치를 다는 거, 방탄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자, 이 민주당, 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 대파, 파를 가지고 지금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 중에서도, 자, 2,900원 하는 것도 있고, 3,000원 넘게 하는 거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 이것보다 더 싸게 한 것도 없었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기획은 875원 하는데, 비싼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가격대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우리 소비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말했는데, 자, 가격, 파 가격을 모르고 875원이라고 주장했다. 요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표소마다 뭐 파를 들고 가는 사람들, 저 파 관련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식의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해갖고 국민들을 혹시키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이나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 자, 범법자들이 지금 국회에 간 그 국회 배지를 달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1타 강사, 역사 1타 강사인 자, 여기에 전한길 강사가 자, 범죄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하는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13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일 날 12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들어보면은 누가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이 전한길 강사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서 자, 이걸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롤모델로 삼으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한길 강사가 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 정말 너희들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국민이 분열되고 그리고 대먹지 않은 국회의원 나오지 말라고 때려치우라 말이야, 이렇게 정기 은퇴하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이 있거나 또는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정기 은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살아나요. 정치인들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존경하려 했는데 MZ 청년들이요 지금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요가잖아요. 왜 그래 됐냐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대먹지 않은 많아가지고 다 정기 은퇴해야 돼. 진짜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니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딸 보고 야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 되라, 롤모델을 삼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롤모델 삼겠냐. 저는 절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면 다는 겁니다.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국민들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는 것 중에 정치하지 마라.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다. 분열되고 있다. 대목자 국회의원 나오지 말고 때려치하라 말이야. 정기 은퇴하라 말이야. 과거 범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인이 있거나 또는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정기 은퇴 선언하라고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선다. 자, 이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조국, 송영길을 비롯해서 황운하, 자, 그리고 거기 조국 당의 1번을 가졌던 박은정,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들. 자, 여기에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김준혁, 자, 입에 담지 못할, 자, 갈수록 거기가 이보니까 이화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국군까지. 국군까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양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에 관해서 이렇게 자, 11억 원을 사기 대출, 거짓말 대출을 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40억에 내놨다고 하니까 지금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그래서 팔리지 않도록 가격을 집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가 지나가고 잠잠해지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한 거다니까. 자, 이 그 공영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부동산, 이게 뭐 이 대물림, 자, 이런 거 20대 군에 갔다 온 아들에게 30억대의 부동산을 자, 정리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다. 양보남,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지원단장, 이재명의 사법관리 리스크를 총괄했다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재명을 정당을 보면 정말로 범죄자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서 범죄 집단을 만들고 있거나 마피아단을 만들고 있거나 그 정체명 이재명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은퇴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게 하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한길 강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크게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벌써 지금 여기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지금 123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 선거 관련해서 이 전한길 강사가 주장하던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학원가에서도 이 좌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좌파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이 학원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일타 강사가 많았는데 오히려 전한길 강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상 이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우파 진영에서도 탤런트와 영화인, 연예인, 가수들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타 강사들도 보다 못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메가 공무원 수험 전문 채널인 난공TV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국회가 실망하고 국민이 분열된다. 국민이 실망하고 국민이 분열된다. 국회의원 때려치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무관심 원인으로 바로 정치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정기 은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전한길 강사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자, 관람과 평가는 자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보지 말라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자, 그건 혹시 무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가 무식한 것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X무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개혁 잘하고 6.25 전쟁과 공산화를 잘 막아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GDP가 30배가 높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화를 막은 덕분에 기초가 다져지고 전쟁이 없는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그 다음 독재는 독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의 뭐 학자다, 강사다, 이런 사람들이 마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필인가요? 자, 이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수신이다 말했던 자입니다. 이재명에서 이수신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자, 이수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자도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최근에 건국전쟁에 대해서 마구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수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그 당시에 원균에 비유했고 이수신은 이재명을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연필이다. 자, 그래서 과거에 역사답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자가 과거에 한 거 보면은 한국전쟁은 미국이 연출, 이건 보십시오. 한국전쟁은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을 각본하고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자, 이런 발언을 한 자가 한국 사회 일타 강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자, 이런 같은 자들 밑에서 배운 애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비틀어졌을까? 얼마나 많이 비틀어졌을까?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더그다가 이 자는 미군이 애들이 필요한 행위를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는가 볼까 하고 툭툭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포를.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현대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 전한길 강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25 전쟁은 여러분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죠.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아닌데 남한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남침인가? 우리가 손가락으로 똥꼬를 찌르면 똥침이야 손침이야? 찌르는 쪽에서 표현하는 겁니까? 맞은 쪽에서 표현합니까? 북한이 찔렀으니까 남침입니다. 알겠죠? 6.25 전쟁은 여러분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자명한 명제를 두고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대파 쇼를 벌이고 있는 것도 너무나 선전선동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고 진실을 알고 그래서 담대하게 선전선동에 노 할 수 있는 그 나라야 그 백성이야 그 국민이야만 그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투표는 자, 이 상식과 비상식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